네, 안녕하세요.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 글쎄도 하나 또 획득. 이리 와. 매 겟. 중공 수배. 대용 쓰레기. 진짜 놀랬어. 진짜 놀랬어. 이곳은 제가 나고 자란 잠실인데요.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내는 아주 익숙한 곳이죠. 오. 장갑이 이렇게 있고요. 오. 집게? 너무 귀엽다, 집게가. 진짜 근데 자주 와요. 거의 제가 저녁 때 훈련이 보통 6시, 7시쯤 끝나는데 항상 와서 약간 산책하고 저기 롯데 아이스링크에서 처음 여름방학 캠프 이런 걸 받았어가지고 그때가 막 초등학교 1학년? 저 곳에도. 휴지를 획득하겠습니다. 여기는 약간 사계절 내내 되게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저는 가을, 겨울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다 단풍 들고 막 낙엽 엄청 떨어지고 하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주소 좀. 지금 사실 저 친구가 오리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석초에서 걷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쪽에 거위가 맨날 자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막 찍고 있을까 저도 괜히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. 오! 깜짝이야. 웬 캔? 밴드도 있다. 오늘 빙상장에서 훈련을 했고 시즌이 끝나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또 감각 스포츠다 보니까 약간 쉬기도 조금 맞아. 애매하고 그래서 또 점프도 연습하고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또 풀틀리. 아무래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또첫 시즌이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싶었는데 잘 마무리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답을 못해가지고 그때 약간 일시분 아니에요. 읽지도 못했어요, 거의. 뭐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형, 가족들이 보내준 게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친구들은 뭐왜 위에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지? 어텐션이잖아요. 우리 팀 코리아도 어텐션 해라. 우리 처음 이제 나오는 건데 너의 경계 너희 우리 잘 봐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짝 좀 재미와 또 이런 걸 섞어서 냈던 것 같아요. 마시러 감사합니다. 제가 들어볼게요. 네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레몬 라임 에이드를 시켰는데 평소에 좀신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ENTJ예요. 음악을 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탑백 눌러서 이렇게 듣고요. 또 K-POP 아니고는 저는 사실 팝송을 주로 좋아하는 편인데 또 콜드플레이 음악도 좋아하고 브루노 마스도 마이클 잭슨 작년에 엄청 들었고 이매진 드래곤스 노래도 좋아하고 위켄드 해리 스타일스도 좋아하고 해외에서 훈련을 더 많이 했을 때는 선수들이 막 팝송을 틀어놓으니까 같이 찾아보고 듣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연습할 때는 케이팝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같이 듣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엔 사실 SNS나 이런 것도 많이 뜨기도 하고 기후 변화 를 느낄 때좀 환경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름에 진짜 요즘 엄청 기온도 올라가고 장마도 엄청 오랫동안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면은 그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되게 사소한 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일회용품 사용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저는 또 주로 티를 많이 마셔서 특히 겨울에는 카페를 자주 가거든요. 그래서 그때 또 텀블러 자주 이용하고 쓰레기를 한번 주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마시는 걸잘 마시거든요, 저 보여드릴게요. 갈까요? 집게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운 거 좋아해요. 스핀. 그래서 담배꽃. 오, 해보시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배우는 걸또 워낙 좋아해가지고
좀 제가 시즌 중에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좀 활동적인 걸 많이 배워보고 싶은데요. 근데 함정은 비시즌에도 계속 연습하고 바빠가지고 오, 클라이밍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고 작년에 한번 서핑 배우러 갔는데 수상 스포츠도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더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니, 저는 더운 거 사주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한 번도 본 적 없어요. 사주 같은 것도 저는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. 나의 사주, 나의 타로. 비니 겟 종이 봉투 겟 또 비니 오메 오메 용수 중? 대형 쓰레기. 진짜 놀랬어. 진짜 아 너무 너무 충격적이다. 약간 점점 광기가 생길 것 같아요. 너무 완전 뭐 대상에 대박.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할 말이 이렇습니다. 진짜 속이 시원하다. 눈을 드시라 영수증고. 와 근데 여기 진짜 스튜디오 많네요. 포토 스튜디오가. 오늘의 일과를 끝내고 한 장 한번 찍어볼까 봐요. 어? 사진. 두봉 완. 네, 오늘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쓰레기도 주워서 이제 두봉질 완료했는데요. 쓰레기가 밀집되어서 어느 한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좀 잘 또 분리수거 해주시고 잘 정리해서 버려주시면은 우리 지구를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. 한 번씩 또 플러깅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다시 지구를 새롭게 리얼스. 일단 고르려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그냥 한번 찍어볼게. 촬영 곧 시작하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 포즈를 생각해. 쉽지 않군.